그 중에 오늘 경기 MVP를 아마 이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바로 변기훈 선수예요. 자, 역시 변기훈 선수는 남은 경기에서 이제 SK가 6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말이죠. 중대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선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역 후 복귀 첫 경기에서 외곽포들 예. 아주 확률 높은 외곽포를 가동을 하면서 서울 SK나이츠의 승리를 이끌었던 변기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변기훈 선수만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저녁도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 승리 소감과 함께 저녁했다라고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그 저녁 후 첫 경기라 좀 많이 설레이고 떨리고 그랬는데 좀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그 코트장에 항상 그 군대 있을 때부터 너무 좀 오고 싶었고 뛰고 싶었고 좀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오늘 경기를 뛰고 나니까 좀 속도 후련하고 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문경 감독이 아마 그 변기훈 선수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 텐데 뭐 문경 감독이 뭐 그 뭐라고 얘기한 거 없어요? 일단 그 제가 상무에서는 좀 그 감독님 말씀대로 좀 주연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 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감독님께서 조연을 원하시면 조연을 할 수 있고 주연을 원하시면 주연도 할 수 있고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D리그에 있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그 SK라는 팀이 그 높이도 좋고 그다음에 그 조직력도 있고 그 확실하게 메이드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그 용병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인사이드나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외곽에 찬스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격 일단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변기훈 선수도 이제 뭐 잘 알겠지만은 SK가 높이도 좋고 다 좋은데 2번 포지션이 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를 가기 전에 내가 가면 이거 주전을 꿰어찰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아주 변기훈 선수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프로리그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더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군대 밥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박승규 형과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네. 자, 이제 아니, 저 중요한 네. 거는 저 6강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 조금 희망은 있는데. 네. 자, 그 뭐 변기훈 선수가 이제 전역해서 SK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걸 한 번쯤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그 저는 수비를 중점으로 일단 좀 강력한 수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공격 때는 이제 속공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선영이가 이제 안에 선영이나 이제 사이먼이 그 안에서 뭐 드라이빙을 하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를 하고 했을 때 저는 외곽에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좀 찬스를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6강에 좀 찬스를 아직은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변기훈 선수가 사실 그 군대에 가기 전에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잘 크고 있나요? 예, 네, 잘 크고 있습니다. 혹시 첫 경기 내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지금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카메라 보고 네. 아내하고 아이에게 아빠로서 네. 이제 프로농구 선수로서 어떻게 하겠다 한번 다짐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일단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뭐 아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렇게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군대 안에서 있을 때 좀 뒷바라지를 많이 못했던 게 굉장히 미안하고 앞으로 전역했으니까 더 가정에 충실하고 좀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아 저희 아기 이름입니다. 네. 예. 네. 지원아 그리고 와이프 많이 사랑합니다. 네. 박수 쳐주고 싶네요. 자, 이렇게 따뜻한 아빠 기도하고 서울 SK의 슈터로서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우리 변기훈 선수 이제 전역했으니까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